이례적인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입궁에 예의해 왕실의 우더른에게 인사를 드리는 조현례까지 갖추게 하니 후궁의 입궁이라고 하나 중전의 간택에 버금가는 예의였다. 이는 모두 서인 집권층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으니 숙의 김씨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었다. 하나 이 모든 것이 숙종에겐 곱게 보일 리 없는 행보였다. 마마, 숙이 마마께서 조현례를 올리시기 위해 들어계시옵나이다. 미시어라. 들어가시지요. 앉으시게. 궁금한 것이 많어 대골사리에 치료하지는 않으시겠구만. 후사가 없는 후궁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대골살이야. 명심하셔야 하실 게야. 생일을 입어도 외면받아 하는 전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분해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제 그만. 난 이제 더 이상 그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하. 그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상대감의 속이 달만큼 타질 않았겠사옵니까? 장래인의 제 입궐에 대해 전화를 하셨습니까? 날 좀 도와주시오. 장래인의 제 입궁은 제 입궁은 무슨 제 입궁? 대비 마마의 유지를 기필코 받들 것이 아니 노역이에요. 이러실 수가 없어. 됐다. 이제야 됐어. 이제야 입궁의 길이 열리질 않았느냐. 그 대궐에서 입궐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옵니다요. 내 특별히 그 죄를 사면하여 다시 궁인으로 부르려 한다. 다시 궁으로 들어오매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